사람이 성인 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참다 보면은 결국에는 터지죠. 이러다가 터지면은 상대방 측에서는 더 당황이 될 수 있죠. 전혀 안 그러다가 내색도 안 하다가 터지니까. 요즘 상대방에게 제 개인적인 걸 굳이 털어놓아야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 있다. 그러고서 아 너무 많은 걸 얘기했나 하고 가끔 후회를 한다. 심지어 제가 현재 병원에서 상담 치료받는 내용까지 얘기를 한다. 뭔가 상대방에게 훅 들어갔다 나오는 걸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공감받고 싶어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심리적 경계 침범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제가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고민이신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한 사항보다도 그거를 후회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적인 거를 조금 털어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털어놓을 수 있죠. 뭐 조금 털어놓을 수도 있고 많이 털어놓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특히 요즘에 상담받고 있으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이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져요. 근데 상담이라는 거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게 뭐 바람직하지 아니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거를 후회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라기보다는 그걸 후회하는 것 자체가 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 너무 많은 걸 얘기했나? 너무 훅 들어갔나? 근데 그 이유가 또 뒤에 나오는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 내 심리적 경계를 침범하는 거를 너무 싫어한다. 그럴 수 있죠. 그 이유도 다 있는 거고. 근데 내가 그걸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많이 얘기하고 쑥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쑥 들어가는 나를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은 그게 싫으니까. 행동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를 후회할까? 왜 여기에 자꾸 집중이 될까? 심리적 경계를 침범하는 거를 나는 왜 이렇게 너무 싫어할까? 사람마다 그런 기준도 있고 성향도 있지만 그게 너무 싫고 그렇다면은 그게 나를 또 오히려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상담하고 계시니까 같이 하나의 상담 소재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 좋아요. 저 자신의 감정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말은 안 하니까 감정이 쌓여 강박적 사고가 일어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렇다고 저의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말들을 하자니 제가 별로인 사람이 될까봐 무섭고 떠날까봐 불안하고 그렇네요. 저는 사실 장난스럽게라도 다 표현하고 싶은데 그럴 때 저의 모습에 자신이 없어지나 봐요. 착한 아이 증후군 같은 건지 모르겠네요. 어떨 때 말을 하고 안 하는 건지 그리고 말할 때 얼마나 깊이 혹은 가볍게 말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한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나를 내가 안 좋게 보는 거. 그리고 그런 나의 행동이 미치는 여파를 내가 우려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반추일 수 있고 강박이 있을 때 반추가 또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말을 좀 안 하는 편이니까 그게 쌓였다가 오히려 생각적으로 강박사고가 일어난다. 이거 제가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건데 그걸 발견했다. 근데 나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그렇다고 이제 감정대로 막 말을 하자니 그것도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우려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내가 별로인 사람이 될까봐. 분명히 흰둥이님의 기본적인 패턴상 막 하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감정 표현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 자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약한 걸 수도 있지만 본인한테는 이게 엄청 세게 느껴져서 이러다가 내가 별로인 사람 될까봐 형이 그게 염려되고 심지어 무섭고 심지어 날 떠나버릴까봐 불안하고 그렇다. 그러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거를 좀 알려달라. 그 선을 좀 알려달라. 그리고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그런 규칙을 알려달라. 어떨 때 말을 하고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말할 때 얼마나 깊이 혹은 가볍게 말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모르겠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알려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연애를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거랑 똑같고 유머를 유머책 보고 외워서 하면은 망하는 거랑 비슷하고 관계라는 거는 너무너무 상호적인 거고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거라서 하나하나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내 입장에서만 봐도 내가 평소에 말하는 스타일이 있고 내 감정선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주입식으로 외워서 하려고 하시던 시도는 결국에는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불편하다. 자연스럽지가 않다. 왜 그럴까? 이미 얘기하신 거. 나는 왜 감정 표현을 하는 거가 별로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 걸까?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한테 괜찮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건데 누구든지 완벽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게 왜 이렇게 무서울까? 떠날까 봐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도 표면적인 관계 같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본인이 그렇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으니까 표면적인 관계처럼 될수 있죠. 지금 남자친구에게도 사소한 걸로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고 삐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참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쌓이더라. 그쵸. 그게 연애 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거. 당연히 좋아하니까, 좋은 모습 보이고 싶으니까, 내 감정을 좀더 숨기게 되고, 좋은 모습만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한계가 있죠. 뭐 초반에는 그렇게 될수 있지만, 연애 관계도 그렇고, 점점 이제 관계가 깊어지려면은 자기 계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계시가 아니라, 나의 그냥 통합적인 모습. 지금까지 보여주던 그런 모습도 내 일부고,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도, 완벽하지 않은 모습, 조금 별로인 것 같은 모습도, 조금씩 오픈을 하는 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서로 그런 거를 했었을 때 관계라는 게더 돈독해지고 더 유대감이 형성되고 더 진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더 편하고 그리고 나의 이런 면까지도 상대방이 받아주고 수용하는 걸 경험하면서 더 마음이 안정되고 더 연애가 좋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두려워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아가지를 못하시는 거고. 다음 단계로 못 나아가는 것만 아쉬운 거가 아니라 사람이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참다 보면은 결국에는 터지죠. 이러다가 터지면은 상대방 측에서는 더 당황이 될수 있죠. 전혀 안 그러다가 내색도 안 하다가 터지니까. 또 터진다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에서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엉뚱하게도 사소한 것에서 이제 터지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상대방이 오히려 더 당황하거나 힘들어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괴감을 느끼고 더 위축되고 내가 이랬으니까 이제 상대방은 나를 안 좋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의심하게 되고 관계가 삐걱삐걱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관계라는 거는 우선은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하나하나 외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기만 하면 사람마다 다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 안에서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죠.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